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06년식 14만 7천km 주행한 롯체 LPG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쿼터 쪽에 단순 교환이 있으므로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주요 골격 부위에 작업의 흔적이나 교체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서 06년식 너무 고연식 차량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차주분께서 지금 차량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 130만원에다가 LPG 차량에 뭐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실 거다, 분명히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다 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서 정말로 괜찮은 차량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부 상태 보시다시피 이게 한 14년 정도 된 차량의 하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뭐 언더코팅들도 처음 출고할 때 쏘여졌던 거 그냥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고 현관장치 쪽에 약간은 부식은 진행되어 있지만 안쪽까지 깊숙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보강작업이나 따로 교체 필요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3.9695 이렇게 되는데 한 4mm 정도 남았다 보고 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방열판도 유지 잘 되어 있고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일 누유 상태일 것 같은데요. 누유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있는 거 저희가 사전에 다 탈거를 했고 이제 미션 쪽 보시면은 미세누유 부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일 팬 쪽이 하나 찍혀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약간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찍힌 걸로 보입니다. 당장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 구매하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확인해 볼게요. 등속 조인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고리스 누출 없고 할데링크 고무 부싱도 굉장히 튼튼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고리스 누출 없고 현관장치 다 보시면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4.71로 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 또한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곰팡이나 뭐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엔진룸 클린할 때 이렇게 뿌리는 약품들이 있어요. 그 약품이 지금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엔진룸 상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보시면 지금 80%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제가 아까 하부할 때 엔진 오일 필터가 좀 깨끗한 걸로 봐가지고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80%면 한 4,000km 정도 더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오일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오일도 보시면 지금 색깔이 굉장히 깨끗해요. 미션 오일도 따로 교체하지 않고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소모품은 따로 교체 안 하고 바로 주행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했는데요. 진단기로 체크 전에 CQS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147,197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 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엔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고장 코드 감지한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부조 상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020 이렇게 가고 있고 파양의 형태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부조는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도 고장 코드 감지한데 확인하셨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에는 문제 없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옵션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아,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 렌즈 앞에 캡이 지금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만 교체하시면 깨끗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 가죽 시트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데 이따가 내려서 전체적인 좌석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다시피 뭐 06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뭐 엄청 깨끗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상품화 과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 깨끗하고 스크래치나 이런 게 크게 없습니다. 측면부 쪽도 지금 보시면은 도어 쪽 문콕도 없이 깨끗한 상태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아, 보시면 후면부 쪽은 좀 아쉽게도 뒷 범퍼 쪽에 약간의 크랙 부분들은 있어요. 차량 금액이 130만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조수석 쪽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아, 도어 쪽도 문콕 없이 이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체 LPG 차량 만나봤고요. 저렴한 가격에 유지비까지 좋은 요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비용 나오고요. 환불 약간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실차주분께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